쏙 쏘는 맛과 쫄깃한 식감, 열무 오징어 국수. 열무 오징어 국수 재료 소개합니다. 쫄깃한 식감의 쌀국수, 시원한 열무 물김치 국물과 동치미 국물, 단백질을 보충해줄 데친 오징어, 꺼들꺼들한 해파리, 그리고 아삭한 배와 오이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열무 물김치 국물과 동치미 국물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쌀국수를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삶아줍니다. 잘 삶아진 국수는 바로 찬물에 씻어주고요. 소금물에 살짝 데친 오징어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릇에 삶은 국수와 배를 넣고 오이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총총 썬 열무김치와 데친 오징어, 시원한 맛을 살려줄 해파리까지 넣어주세요. 색색깔의 청양고추를 고명으로 올리고 살얼음 동동 뜬 열무김치 국물을 한 번, 동치미 국물을 또 한 번 넣어주면 끝! 여름 내 쌓였던 피로를 싹 날려줄 열무 오징어 국수 완성!